그리고 저희가 얘기를 꼭 해봐야 되는 게 여선웅에 대한 얘기인데 장혜찬 최고가 페이스북에 글까지 올리셨습니다. YTN에서 이번에 그 여선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반하는 뭔가 의료행위들.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제 부산대에서 치료를 받는다라는 거겠죠. 이런 게 만약에 진행이 돼서 만약에 혹여라도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났다고 치면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. 마치 그러니까 여선웅 얘기를 들어보면 부산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, 비극적인 네. 상황, 즉 이재명 대표가 뭔가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 아닐까? 뭔가 부산대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제대로 치료를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것 같은 얘기거든요. 어떻게 보셨습니까? 아니 제대로 치료를 못할 수 있다가 아니라, 네, 이걸 지금 여선웅 행정관이 저한테 반박한다고 네. 의료 절차를 이야기한 거다라고 하는데, 네 의료 절차 때문에 비극적인 상황이 왜 일어나요? 그러니까 비극적인 어. 상황이라는 건 뭔가 중상이나 죽음을 암시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, 죽음을 암시하는 거죠. 결국 이거는 이 부산대병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위해를 가한다. 그렇지. 아... 뭐 비습 사건의 범인처럼 공범이 될수 있다. 그렇죠. 좀 과하게 말하면은 이 부산대병원의 의료진들.